네, 떡국열차 스페셜 에디션 사교시. 네. 저희도 사실 사교시까지 올 줄 몰랐죠? 아무도 예상 못했죠. 왜냐하면 두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아, 이만큼 우리나라 사교육이 역사 뿌리 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역사 깊다고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뿌리 역사 깊. 네. 왜냐면 내가 뿌리 깊은 나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아주 그 역사가 좀 깊었는데 이만큼 또 오래 올 수 있었던 거. 사실 이제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술 마시다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게 2차, 3차를 가죠. 가게 됩니다. 가기 싫다고 해도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아, 그래요? 저게 직장에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긴 저희 나머지 세 명은 그렇게 직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알짱 PD님께서 20년간 정박 처음에는 많이 도전했었어요. 안 됐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나갔던 거지.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인데 직장 생활을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게 승승장구라고 하면 세상 사람 다 승승장구. 옛날에 40대 이미 국무총리 한 사람도 있는데. 아, 지금 동기들 중에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진짜요? 동기 중 중에 동기, 빠르다는 게 큰 의미는 동기 없어요. 동기 한 명 더 있죠. 동기들 중에 제일 빨라요, 지금. 아, 56명이 있습니다. 아, 동기가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 나가서는 한 40명, 40여 명이 있죠. 대단한 거죠. PD님들이요? 그때가 이제 막... 아니요. 모든 직종을 다 합쳐서. 아, 그래도 동기가 40여 명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SBS가 막 뽑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아니, 개나 소나 뽑고. 그러니까 막 뽑을 때. 개나 소나. 아니, 저희는 그런 말 해도 됩니다만. 예, 안에 계신 분들. 훌륭한 인재를 끌어모을 때죠. 네. 하여튼 그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술자리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집에 들어가실 때는. 그렇죠. 뭐 이용해야죠. 그죠? 아, 반드시.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것도 광고 시간에 포함시켜. 아, 이거. 진짜? 네. 바로 컴백홈 대리 운전입니다. 네. 잠시 듣고 올까요? 네. 잠시만요. 컴백홈 어플 대리 써봤어? 대리운전 컴백홈 어플? 그게 뭔데? 대리가 필요할 때 휴대폰에서 기사 얼굴, 운전 경력을 미리 확인하고 부를 수 있대. 전화번호가 필요 없는 어플 대리? 카드 결제도 되겠네? 그럼 현금이 필요 없지. 깨똑 택시처럼 실시간 이동 경로,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겠군. 100%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쿠폰도 펑펑 쏜대. 아이폰 앱 출시 기념으로 만원 쿠폰을 두 장이나? 대박! 신규로 가입하실 분들께 쿠폰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네. 아, 컴백홈 대리운전. 언제나 정겨워요. 이 얘기를 들으면. 네. 우리 왕하나가 참 네. 저는 저런 모습이 좋습니다. 아, 뭐가요? 항상 저한테 막고 이렇게 눈짓을 주고 눈짓으로 입 모양으로 바디랭귀지를 네. 아주 입을 삐죽삐죽 하는데 눈으로 말해요. 알죠? 네. 살짝이 말해요. 네. 몸으로 말해요. 아니에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아니야? 무슨 저 가족을 할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하여튼 뭐 왕하나가 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돼요. 눈치를 줘도 아, 대충 알아들어야죠. 이 정도 호흡을 맞췄으면.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요? 바로 이 컴백홈 대리운전이 아이폰 앱스토어에 등록이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습니다. 같이 근데 기사님들은 많이 확보됐겠죠? 이제는 많이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사님 계속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폰 앱스토어에 등록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8월 중에는 지금 8월 됐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더 많은 드라이버 분들께서 계속 뭐 속속 또 충원이 되고 계시니까. 아니 왜 두 분 대리운전 투잡으로 뛴다면서요? 저희요? 네. 저는 그럼 지금 뛰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뛰고 있는데 아직 손님을 못 잡았어요. 손님을 못 잡았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제 그 선택이 안 됐네. 선택이 안 된 거죠. 선수를 못 받으시네. 아니 사진이 어떤 사진이길래 거지 같은 사진을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조이스가 왜 안 되지? 하여튼 뭐 네. 앞으로도 이제 컴백홈 대리운전 술 드셨으면 꼭 그 대리운전 하시고 이 컴백홈 대리운전은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앱으로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이렇게 네. 이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근처에 어떤 기사님들이 있는지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되고 네. 그렇죠? 또 별점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별풍선. 후기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별풍선. 빵야 빵야. 컴백 콤으로 하면 안 되죠. 빵야. 컴백 콤. 그거 되겠다고. 그거 내가 해야 되나? 컴백 콤으로. 그게 되겠니?
진짜.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컴백홈? 네, 그 등록 안 돼요, 또? 컴백홈이 되겠어요? 안 돼? 왕하나. 컴백 홈입니다. 네. 네. 컴백홈 대리운전과 안전하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안내해 드릴 거 있잖아요. 아, 쿠폰이죠, 쿠폰. 네, 네, 네. 신규 고객은 쿠폰 만 원짜리 무조건 드리고, 네. 떡국열차 전용 이벤트 쿠폰 5956번. 매번 이렇게 자꾸 쿠폰번호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분. 그죠? 네. 그 어려워, 어려워. 5956번 입력하시면 또 만 원 추가 쿠폰. 이제는 만 원이군요. 네. 네. 3만 원이다니. 너무 저 영업에 네.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2만 원 그래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많이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월까지니까요. 이것도 이번 달 안에 꼭 소진하시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컴백홈 드라이버 모집 중이니까요. 원잡, 투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고 딱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홈페이지 www.comebackhom 이 정도는 컴백홈.com에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친절이 과해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요? 네. 친절만 과했을까? 컴백홈.com으로 네.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들 이용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디어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 지칩니다. 네. 이제. 아, 우리 그럼, 이제 4차 온 거죠? 그렇죠. 아, 이제 컴백홈 통해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이거 맞추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새벽부터 방송을 해서 네. 녹음을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해가 어둑어둑한 이제 저녁이 왔습니다. 아, 그, 아 지금 저녁이군요. 예. 어스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 트와일라이트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교육 참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사교육의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정점. 네. 네. 결정판.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교육은 아무에게나 시켜 주진 않습니다. 오직 한 명에게만.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과연 왕이 이제 지명한 사람. 왕. 왕이 지명한 사람에 한해서만 하나. 세자. 예.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왕세자 혹은 세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동궁. 동궁이죠. 아, 네. 동궁. 네. 동궁전이 바로 왕궁에서 가장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깝게 있나요? 수락관이 제일 가깝게 아니에요? 수락관. 동쪽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죠? 동궁이니까. 동궁전. 네. 새로 앞으로 이제 떠오르는 차기 권력. 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네. 요즘도 그 롯데가도 이 차기 권력 때문에 계속 동자죠, 동빈. 동주. 아, 그래요? 아, 막내 이름이 동궁이었으면 무조건 얘가 되는 건데. 한 명 더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뭐, 낳기는 여러 명 낳았죠. 하긴 여기는 또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나라 동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일본 네. 쪽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많다면서요, 또. 숨겨진 자식들. 아. 숨겨진 자식이야 뭐 어디야 웃겠어요. 뭐 그럼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일본에서 좀 찾아와 봐요 좀. 동궁이가 있을지도 몰라. 어디서 동궁이가 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쯤에 나타나겠죠. 친자임을 주장하며 서점 걸겠죠 뭐. DNA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아니 거기에 나타난대요 보통 그 상갓집에. 뭐 그전에 손잡고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최연소 아들은 몇 살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자식이다 뭐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이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합법적으로 네.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비하고 왕이 잠자는 날은 아무렇게나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길이를 택한답니다. 일단 길이를 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액을 마음대로 뿌리지 못하게 단어가 좀 굉장히 적나라해지셨네요. 아 바로 정액 갑니까? 전 스펌 가려고 그랬거든요. 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밤 12시 이후에 그리고 반드시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왜 마음대로 왜냐? 뿌리지 못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뿌릴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미자와 같은 그런 음식 무기자 이런 산수유 같은 음식을 많이 이제 먹게 해가지고 이 팟캐스트계의 이 김수창 같은 사람들이 참 아니 왜냐면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공식적인 업무 중에 하나예요. 분사라는 단어도 있는데 꼭 뿌린다는 말을 했었어야 될까요? 아니 저 이 문제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글과 한자를 그렇게 아니 그때 하자고 중화민족이에요? 아, 지금 그렇군요, 참. 네. 아, 죄송합니다. 뿌리는 걸로. 좋은 우리말 놔두고, 왜?
꼭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싸야 된다 뭐 이래야 될 건 아니죠. 그건 천박하잖아요. 저지. 좋은 길이래. 좋은 길을 맞아서 왕과 왕비가 네, 그래서 합궁을 이제, 하고 네. 그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신 전, 임신 중, 임신 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아, 태교도 남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신 전을 제일 중요시했대요. 임신 전이요? 네. 그러니까 이 임신한 10개월보다도 더 중요한 게 왜 처음에 씨를 뿌리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때 성별이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한 질이... 애가 이제 입주하기 전에 이제 좀 그걸 깨끗하고 환경을 잘 해주구나. 입주하기 전에 주거 환경을 좀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 지금도 그건 중요해요. 네.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여자들이 진짜 임신 전에 몸이 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이상하게 막 이제 이렇게 아들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목욕 재개 뭐 비슷하게 며칠 동안 그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해서 하면 딸이 나오고요. 이상하게 술 취해가지고 아무렇게 하면 아, 그런 생각 드셨죠. 아들이 나온다며 그 아들 딸이고 구별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었죠. 아니 방법을 잘못 술 먹어야 이게 아들이 나오나 보죠 그러면. 아니 근데 또 그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 아, 용빈 씨한테 물어봐요. 아들 낳는 거요? 저는 아니 술 자체를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 아내분께서 드실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집까지 그래. 왜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다가 원칙이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요. 서로 서역에서 오신 분? 서로 가족은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도 왜 결혼, 아, 저 임신하기 전에 엽산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뭐 그런 거 준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좀 야채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나온다. 보통 이제 절에 가가지고 네. 이제 애가 안 나올 때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애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스님?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제가 스님 왜? 뭐 선임 개입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3자 개입 진짜?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절에서 먹는 음식들 있죠 육식을 좀 안 하고 이제 채식 위주로 가다 보면 뭐 그걸 또 어떤 의사분들은 좀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몸이 좀 약간 그 뭐 알칼리화 알칼리화 되면서 XY 염색체 있잖아요 네. XXXY 할 때 좀 남성 남자에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임신 전은 아니고요 네. 왕비가 임신을 하잖아요 했어요. 그때부터는 네. 육류를 멀리 한대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콩으로 된 음식을 많이 먹게 하고요. 어, 신기하네. 단 음식 있잖아요. 네. 단 거. 네. 이런 것도 별로 멀리 하게 하고. 채소류를 많이 먹게 한다. 채소, 김, 미역, 새우, 뭐 이런 거, 생선. 이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하셨을까? 뭐 그냥 그게 이제 그 선조의 지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 때는 음식이잖아요. 딱 들어도. 옛날에는 근데 고기 먹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단백질이 워낙 귀하니까. 그 못 살 때는 배 나온 사람 보고 사장님이 최고의 그 풍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지금 저 위쪽도 최고 풍채가 그래서. 정원이나 이런 애들 보면 배옥수로 나왔잖아요. 어린 애인데. 아, 왜 근데 요즘 정은이는 바지를 통을 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크지 않아요. 지금 거의 한복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위압감을 주죠. 아, 그래요? 사람이 몸집을 일부러 더 크게 만들어주고 크게 예, 좀 뭔가 장수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션의 어떤 감각도 있을 수 있죠. 이거 오늘 사교시 안 될 것 같다.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굴기랍니다. 아, 빨리 빨리.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시죠.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면 금방처럼 이제 음식도 바뀌지만 3개월 임신 3개월 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네. 태교에 들어간다. 네, 태교.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침부터 그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읽어주게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검은고나 가야금을 이제 타게 해가지고 그 정서함양을 기르게 하게 하고 음악 들으면 졸려. 네. 그러니까 지금 태교 음악 듣듯이 지금 옛날에도 이미 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요즘에 그 엄마들이 아들 수포자 안 만든다고 네.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학을 풀어요. 19단 구구 19단 그 서로 외우고 있고 임신하고 그리고 막 정석 풀고 막 이러고 있대요. 스트레스 받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연산군이라고 우리 아 왜냐면 엄마 그 임신을 하면 왕이 다른 그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자리를 잠자리를 멀리 한대요. 멀리 하기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왜 대걸란에서 왜 그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매질도 하고 이랬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거 자체를 금지하게 한답니다. 임신 기간 중에. 네, 왜냐하면 고함 소리나 이런 비명 소리 같은 걸 들으면 그 태어날 아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거 좋은 거 좋은 소리만 듣게 다. 10개월 동안은 듣게. 좀 편했겠네요. 누가요? 궁 아니 그렇죠. 왕만 좀 힘들고 매일매일 빌었을 거야. 아니, 왕이 좀 힘들고 제발 임신 좀 해라 막 이런. 그 근데 이제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잖아요. S종이 원래 왜 바람기가 유명하잖아요. 아. 임신하고 나서도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건드리고 그 배비윤 씨가 예. 그렇게 질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유.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이제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태교 실패 사례.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네 그죠? 성종 연산이 그렇게 잘못된 데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균관 입학을 보통 8살에 한대요. 그러니까 세자도 성균관에 입학은 한대요 형식적으로. 실제 가서 묵진 않지만. 네, 이제 그 입학식도 치러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의 수업을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8살쯤에 이제 입학을 하면 스승 되는 사람 이제 성균관 선생들한테 네네. 또 그거 촌지를 돌린대요. 그걸 속수라고 한답니다. 속수. 금일봉을. 아니 금일봉은 아니고 술 두 말. 아. 뭐 안주거리 이런 걸 주고. 그 옛날 스승들에게. 예, 정말 촌지죠 촌지. 예. 그 한자도 잘 구별 못하는 그 선생님. 그렇죠. 그 선생들한테. 제발 좀 잘 봐달라.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만나진 않을 거니까. 아. 형식적으로 촌지를 돌렸다. 가질 건 없지만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성종도 그런 스트레스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교육받으면 너무 힘들다는 걸. 그래서 원래 8살에 입학시키는데 연산군은 12살에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연산군이 왜 굉장히 그 감성도 풍부하고 영민했다고 이러잖아요. 어릴 때는. 네. 그렇죠. 그랬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미 얘가 잘 될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성종은. 그러니까 너무 과보호 내지는 과한 사랑을 주면 애가 빗나갈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들고 있죠. 근데 많이 빗나갔잖아요. 그렇죠. 더 빗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왕들 중에서. 채홍사 두고 흥청망청 이거 쉽지 않죠. 아, 네. 얼마 전에 그 간신이라는 네, 영화 네. 봤어요 최근에? 봤어요. 아유 야하더라. 그죠? 예쁘죠 근데 임지연이. 임지연? 네. 아,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네, 임지연이에요? 네, 임지연이에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 화면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걔가 정말 돋보이는 영화였다라는. 걔가 생각. 좀 하지 말라잖아요. 아, 임지연 저보다 어려요. 아 그래요? 네. 나이 어린 무조건 그렇게. 개지 뭐. 하대해도 됩니까? 하대라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애가 태어나잖아요. 네. 그걸 원자라고 하잖아요 보통 원자. 원자. 어떤 원자 써가지고 원자가 태어나면 보양청을 설치한답니다. 보양청. 네. 뭐 기르고 이런 청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유모를 이제 뽑는데요. 유모. 네. 유모를 뽑는 조건. 첫 번째 저지 많이 나와야 된다. 저지 잘 나올 만한 사람. 저지 나오려면 애 엄마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애 엄마를 당연히 뽑죠. 그러니까 방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왕이 네. 이왕 아들이 왜 부인이 이제 애를 낳는데 저지 잘 안 나오니까 금방 애 낳은 여종을 좀 보내라고 했더니 네 애만 애냐고 안 된다고 했더니 아. 노비에게도 인간적이었던 이왕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럼 유모는 신분 상관없이 아무나 될 수 있는 아니 거예요? 양반가의 부인이죠 부인은 네. 그중에 이제 가슴 큰 아니, 저지 나오는 저지 많이 가슴이 크다고 저지 많이 나오려면 그럼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죠 네. 많이 나오던데. 아, 애야 애. 어쨌든 자식도 아들을 많이 낳았던 사람. 그리고 검소한 사람, 검소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유모는 종일품까지 올려준대요. 종일품이요? 네. 여자 품계로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죠. 그렇게 올라간 원자 씨를 키우니까 네, 승률 높아요. 봉보 부인이라는 자코도 주고 아예. 아니 원자 아기씨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에 또 나왔네. 그러면 또 청세우 또 그럽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원자는 한 명이잖아요. 그거 한 명이죠. 세자. 세자. 사람은. 나오자마자 근데 세자 책봉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래도 근데 큰... 원자는 원자예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왕비에. 왕비에게 정실에. 정비에게 나면. 그럼 대체로 돼. 일단 왕자 왕자고. 차남을 낳더라도 일단은 원자는 1번이고 장남이고. 그러니까 장남 그게 원자도 원자죠. 그게 으뜸원이니까. 으뜸원 마돈. 걔가 죽으면 그 다음에 태어나면 이제 원자가 되겠죠 또. 죽는 얘기는 하지 마요. 아, 왜냐하면 사도세자 있잖아요. 네. 사도세자 형이 원래 있었잖아요. 효장세자라고. 그런데 죽잖아요. 죽으니까 사도세자가 네. 원자가 되는 거예요.
원자랑 세자랑 같은 말. 아니죠. 원자는 좀, 태어났을 때고 네. 좀 있으면 이제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 세자 아. 책봉을 하면 세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꼭 원자가 세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처럼 죽어버리면 조장 세자처럼 죽으면 세자 책봉 전에 죽거든요. 어릴 때 영아 사망률이 네. 높았으니까 영. 아 근데 그냥 처다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 안 될 수도 있죠. 아 그럼요. 예, 안 죽었어도. 아니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는 장자 세수 본칙이 있으니까. 그러다 폐세자 되는 경우 양령처럼 뭐 그런 네. 경우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양성을 설치해서 이렇게 유모. 이제 유모를 뽑고 4세쯤 되면 강학청이라고 드디어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4살부터요? 예. 아 이렇다. 힘들다. 근데 대단한 네. 건요. 네. 사도세자가 영조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뒤주에서. 네.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렇게 똑똑했대요. 한 살 때.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만 한 살 때니까 두 살 때죠. 우리 네. 나이로 지금 두 살 때 이미 60여자의 한자를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왕 이렇게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영조를 가리키고 세자 이름 자기를 가리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 실록이 나온 얘기예요 이게. 와. 아직 우리 애가 지금 9개월인데요. 걔는 지금 맘마도 지금 겨우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또 만들어냈겠죠. 아니 아니 근데 소학 있잖아요. 소학. 소학을 3세 때 시경과 소학을 3세 때 공부를 시작한답니다. 사도세자는. 4살 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최고전원 느낌인데. 근데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대요. 정조가 4살 때 시경과 소학을 시작하고. 정조도 이렇게 똑똑했고요. 네, 네. 경종이라고 왜 영조의 그 배다른 형 있잖아요. 네네. 일찍 죽었지만 네. 장희빈의 네, 아들. 아들. 네. 불알이 없었다는. without ball. ball. 진짜? 그런 설이 있죠. 왜냐면 장희빈이 이제 떼고 나갔다는 그런 얘기. 아, 희빈 장씨. 어쨌든 경종도 5세 때 이제 시경과 소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똑똑했던 애들이 있는 저도 거예요. 저도 5세 때 시작을 했잖아요. 뭘요? 중국어를. 아 그래? 네. 만 4세 때. 한자 막 배우고 그랬어요? 그럼요. 한자 쓰고 아니, 한자 배우고. 중국어. 5살 때? 네. 한글은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아니 한글은 늦게 됐어요. 아 오히려 한자를 못 네. 한글은 와. 한글은 7살인가 8살인가. 아. 네. 한글은 그러니까 하여튼 됐대요. 시진핑이랑 친한 거죠. 그 정도 되니까. 아시죠. 네. 어쨌든 강학청을 설치해서 이제 그 세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강학청. 청. 네. 강학청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훈몽자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배워야 될 네네. 것들. 어린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운대요. 그리고 11세쯤 되면 네. 11살쯤 되면 이제 세자 시강원을 설치를 한답니다. 세자, 시강원. 네. 그러니까 시험한다 할 때 왜 시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강의한다 할 때 강자. 네. 지본자 이거. 네네네. 어쨌든 시강원. 가르치는 세자를 가르치는 그 교육기관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선생님이 20명. 와, 20명이 한 명 가르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과목별로? 그러니까 결정판이라니까요. 사교육에.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만을 네. 위해서. 맞춤 교육. 예, 그 가르치는 사람을 시강관, 혹은 춘방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왕이 똑똑할 수밖에 없네. 그럼 그렇죠. 이게 완전히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왕자 교육을 제왕학을 배워야 제왕학을 되는데 네. 철종이 왜 나이가 그 성인이 됐을 때 이미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렴첨정을 한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제왕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왕학을 공부할 때까지는 저기 그걸 그치? 해야 된다. 대리청정을 해야 된다고 해가 수렴청정을. 유명한 우리 알고 있는 그 철학자들도 왕 가르치셨던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르쳤으니 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똑똑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렉산더. 가르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다 똑똑할 수는 없죠. 아니 그래도 이 정말 당대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 당대 현인들이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 지금 탓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배웠던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탓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거 있잖아요. 이질적인 느낌. 싫어하는 듯하면서도 좋아. 그러니까 서로 닮아가는 이런 느낌? 썸 타고 있는 느낌이야 이거. 썸 타는 게. 아, 그냥 부러워요. 좋아하는 듯 싫어하는 듯.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지 않아서 무식하다 막 예컨 예. 아니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한데. 아 아니 아니. 제가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 내가 배웠어야죠.
아니요, 뭐 가장 좋은 스승은 자기니까. 어, 잠은 뭐, 자다. 네. 자기가 자 뭐. 그래서 이제 네. 그 20명인데 이 품계를 보면 정일품 영의정부터 종칠품까지 총망라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의정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치죠. 그냥 이제 대학 총장인 느낌이죠. 그냥 아, 내가 이제 지휘하는 아, 내가 있는 이 조직이다. 뭐 이런 명예직 비슷하게 네. 아. 가르치는 사람은 정일품 정도 내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사와 부가 분리돼 있었대요. 사부. 네, 사부 할 때 그 사와 부가. 뭐 어떻게 분리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가 영의정, 부는 좌우의정 이렇게. 아 사부가 원래 그렇게 다른 뜻이에요? 원래 다르대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답니다. 중국어로 시부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부 이거는 시부 아니니까 시부 아니에요? 시부 아 시부 아 진짜 시부라고 하지 마요. 무슨 시푸드야? 이거 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푸드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아 전 쿵우팬도 보고 다 시푸라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쿵우팬도 해보면 시푸라고 해야 되는데 시푸 네 시푸 그래서 이제 사부가 다르다. 네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네. 이거는 왕이 상의를 한대요. 이런 그 사부랑 이렇게 아. 다 강희진과 같이 모여가지고. 아 왕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교 이사장 정도 되는 거죠. 왕. 왕이 다 관여를 했네요. 저 자식에 그렇죠. 대한. 특히 영조는 책 한 권 한 권까지 다 지정을 했대요. 이 차도세자가 너무 이제 영민하니까 그 천재라고 생각했던 아. 거죠. 아. 아, 아깝겠다. 그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죽이고 나서는 후회는 했다고 이러잖아요. 에이. 자기 아들을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시관관들은 좀 있으면 당상관이 될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종오품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이제 좀 있으면 승진을 앞둔 사람들. 아, 고위 관료로 이제. 네, 그래서 소환하다 할 때 소자 있죠. 부를 네, 소자. 네. 그러니까 불소지신이라고 해서 왕도 함부로 못 부르는 사람들. 이제 당상관이 되면 좀 높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희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무보수 성과급 없고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이죠.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죠 이거. 무슨 그쵸, 얘기인지 알죠? 왕이랑 왕이 되면 왕 될 사람이랑 왕이 되면 사부잖아요 사부. 그러니까 아. 잘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자도 막말은 못하고 아. 그럴 거 아닙니까 사부니까. 네. 그렇죠 소승인데 군사부 일체인데 그죠. 그래서 되게 왕들 세자들이 사부랑 친하게 지냈던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부라고 해서 나중에 그 벼슬도 더 얼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연산군 때문에 연산군이 이제 망난이었잖아요. 거의. Y군으로 가죠. Y군. 네, Y군으로 할까요? Y군이 하도 망난이 짓을 하니까 이제 중종 때부터 네. 세자 책봉이 되면 양반가의 자제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을 놀이 친구로 이제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정철이 그런 식이거든요. 선조하고 이제 아~ 같이 놀았던 사람인 거예요. 아, 그 비슷한 나이 또래. 그 네. 사회성을 길러줘야 그냥 되네. 그냥 글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놀아도 되는 거예요. 신체 놀이. 네, 신체 놀이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게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용돈도 줬대요. 거마비 비슷하게. 그 애한테. 네. 왜냐면 무조건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은 돈에 약하잖아요. 아, 이게 왕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모르지 않나? 그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애들은 아직 모르죠. 애들 모르죠. 아... 여자 친구도 막 불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여자 친구 처음 듣는 얘기. 남녀 칠대 무동석. 네. 그렇구나. 드라마에서 본 얘기네. 드라마. 아 그 무슨 저 옛날 헤르프 문단인가? 한가인인가 나오는. 네네 거. 헤르프 문단. 거기서 여자도 불러주잖아요. 꼬맹이 여자애 친하게 지내잖아요. 제가 불러준다니. 아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배동이라고 했다면 배동. 아 배. 예. 네. 그거. 배속한다 할 때. 옆에. 그래요? 예. 네, 배속한다라고 할 때 배동이라고 했고요. 배동. 같이 있는 아이. 네네. 이런, 같이. 배동 배동. 예. 네. 배동 배동. 예. 네, 이런 배동. 식이죠. 배동부가 굉장히 또 권력이 셌고. 아 그 정철 같으면 선조가 굉장히 총애를 했다잖아요. 그렇죠. 정말 평생의 지우로 하고 봐도 무방하죠. 선조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철을 귀양 보내고 끝내는 이제 왜 송미인국 사미인국을 아~ 짓게 만들지만 아 그렇죠. 송미인국 사미인국 또 하나 뭐 있죠? 관동별곡 이제 관찰사로 가는 거니까 이제 영전에서 가는 거고요. 정철이 지은 참배가사 그러니까 아닌 것은 네. 이제 이런 건 이제 네, 시험 중에 나오거든요 가끔씩. 네. 네. 5번은 1, 2번 아닌 뭐 이런 거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프로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했던 방식.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놀이부터 교육까지 모든 걸 다 네, 네. 알아서 해줬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의 그 세자 교육법 보면,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반복 학습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볼 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진짜 쏟아지는 책이 1년에 몇 권입니까? 그러게요. 뭐 진학사에서 나온 책만 해도 네. 빨리 떡국에서 책이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100번 읽으면 왜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 뭐 이랬습니까? 아, 그 한자성어가 있잖아요. 떡서 네. 100편 의자연.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반복을 통해서 암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거죠. 네. 독서 100편 의자연. 아, 100번을 읽었구나. 읽을 게 없으니까. 또 그래서 공자님 위편삼질이라는 말도 있죠. 계속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걸 예전에 꿰매로 이제 이거 책을 묶는데 그게 세 번이나 이제 다시 꿰맸다 이거죠. 세 번이나 옛날에는 나일론 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로 만든 종이 끈이죠? 같은 끈이나 이런 걸로 식물에 뭐 가늘게 한 그런 걸로 묶다 보니까 책을 재분하기 힘드니까 언젠가는 떨어지죠. 그리고 옛날에는 책값이 그렇게 비쌌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필사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쌌대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음독이 발전했거든요. 말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받아 적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음독이 사라지고 묵독 눈으로 읽기 시작한 거죠. 눈으로 읽는 게 몇백 년 안 된 거죠, 사실 그런 정도. 네. 아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음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네, 네. 음독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왜 옛날에 보면 그렇죠. 집을 지나가다 보면 낭낭한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담 넘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맞아. 여자들도 담 넘고. 또 중점에 네. 하늘 전 따지 이러면 또 왜 아닌가? 죄송합니다. 나도 별로였어. 내 스타일은 아니네. 그때는 천자문은 어린아이들이 읽으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어린아이들이 예. 어느 정 아니 다 커서 하늘도 낮으면 어떡해. 다 커가지고 중점을 아니 왜냐면 아, 천문 읽어야 평생 되니까 학, 평생 학생이라고 아, 하잖아요 우리가 반성이 나가지 못하면 학생 부군신이 이렇게 적잖아요. 천자문은 좀 그렇잖아요. 자활 뭐 이 정도 하시죠.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그래서 이제 5일에 한 번씩 네. 시험을 친답니다. 그 세자. 아 그래요? 네. 일주일 한 번씩. 그렇죠. 5일에 한 번씩이니까. 와, 시험 많이 치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은 회강이라고 해서요. 네. 그 20명 그 사부가 다 모여 있고 선생님이 다 모여 있고 아버지 왕이 참여한 상황에서. 네. 그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걸 해야 된대요. 완전 구술 시험을 치는 네. 거죠. 구술 시험. 근데 이제 왜 토론식 교육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소크라틱 메소드. 잘 치고 들어오네. 굉장히 이제 발표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뭐 어버버버 이러면 무슨 소리고 이러면 다시 묻고 이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이런 논리력을 키우고 하는데 좋았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거 힘들 것 같아요. 5일에 한 번 시험이면 네. 그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 이런 발표 같은 것도 하려면 네, 네. 스피치 교육도 받았겠네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렇죠. 스승하고 네, 1대1 계속, 대화를 하는 네. 셈이잖아요. 계속. 네. 아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세자 시강원에 대기를 해야 됐대요. 아 세자가 아, 모르는 언제든 게 있으면 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멋있다. 네이버다 그죠? 네. 부럽다 부럽다. 공부 안 한 세자는 없습니까 좀? 맞아. 양녕대군 공부 안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공부 안 해서 쫓겨난 세자 이러면 양녕대군이더라고요. 다음 중 공부 안 해서 세자 자리. 아 받... 요즘 뭐 문제 출제 나가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아 요즘 그런 것도 하세요? 아 그렇게 필요해요. 아니요 떡국 열차를 고등학생에게까지 좀 아. 듣게 하자 이런 주의죠 뭐. 정치자. 네. 학대를 위해서. 네. 그러면 19금을 줄여요. 아니, 고등학생들이 19금을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개명... 그럼 더 세게 25금으로 갑시다. 떡국 열차가 참고서가 될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면 통. 네, 불통. 통과하지 못하면 불통인데 아예 아직 공부 자체가 안 돼 있다 이러면 방외를 쳤대요. 불통도 아니고. 네, 방외. 아, 그냥 낙제네, 그죠? 네, 그렇죠. 낙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통이나 방해를 받으면 그 일반 양반자자리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잖아요. 세자리를 회초리를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아버지 왕은 때릴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내시들을 그렇게 벌을 줬대요. 그래. 그 해품달도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몰라. 회출이 많잖아요. 그 내시가 내시가 대신. 아, 왕공부 못 한다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영국에는 거지 왕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왕자가 뭐 잘못하면 그 매 맞는 소년이 대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매 맞는 소년이 대신 고용해 가지고 왕을 왕자를 차마 때릴 수 없으니까 걔를 대신 때려 가지고. 죄책감 느끼나? 그래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자기 경계를 하겠죠. 아무래도. 옥체 하여튼 옥체가 아주 가장 지엄한 옥체가 되는데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세자가 뭐 내가 맞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부하를 건드릴 때 왜 그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아시죠 그 느낌. 내 거 건드렸다 막 이런 느낌. 아, 그래서. 차라리 나를 쳐라 이거죠. 어, 그래서 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모멸감 이런 거. 그럼 세자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왕이 될 거니까 공부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었을까요? 그런 왕도 있죠. 그러니까 정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자세니까. 그러니까 사대부가 그러니까 양반이 보통 책을 평생 동안 많이 지어봐야 30권에서 40권 정도 짓는데요. 네. 지었대요. 물론 그 정약용은 다르지만 네. 정조는 홍제전서라고 자기가 이제 문집을 내는데 184권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정조야말로 이 땅에 임금이 있은 이래 가장 많은 글을 남긴 사람이라고 봐요. 아, 정조가요? 네. 정약용 선생은 이 땅에 있은 일에 가장 많은 책을 남긴 학자. 왜 둘 다 공통적으로 정씨였을까? 같은 정씨예요? 정조가 정씨. 정조는 이시죠. 이동갑 아 이산 이산이구나. 아니 이산. 정약용이랑 같은 정씨 아니잖아요. 저요? 네 정몽주잖아요. 네 여긴 정몽주. 아 저, 그러네요. 정약용은 정박 네, 아니에요? 네. 그 정씨는 저 정씨. 아닌가 봐요. 아, 괜찮아요. 새벽이니까. 아니, 이해해요. 다들. 지금 어스름이에요. 아, 그래요? 아, 어스름이에요. 황홀. 황홀해. 미안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정약용이 역사전을 그날이란 프로그램에서 네. 정약용이 지은 책을 한번 쌓아봤대요. 쌓아봤더니 진짜 그 2m가 넘었답니다. 아 진짜요? 막 폰트가 180뭐 이런 건 아니고 혹시? 모르죠. 글씨를 막 이렇게 크게 써. 종이가 두꺼울 수도 있고. 한 면에 한 글자만 있다고요? 어쨌든 이 세자를 가르치는 스승. 그 스승을 시간관. 서연관 이렇게 서연.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이 이렇게 주재하는 토론 자리를 뭐라고 하고요? 청취자 퀴즈. 아이고 나왔구나. 임금이 이제 주재하는 이런 토론 자리를 뭐라고 하고요? 아. 어, 세자가 주재하는 이런 토론 자리를 서연이라고 서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연관. 아. 서현. 서연. 서연. 연. 아, 서연. 네. 그 앞에 것도 연자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서연관은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문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지 않았던 사람. 두 번째는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조가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 아, 그 자기 아버지나 조상 중에? 네. 네. 그런 자격이 있어야지만 서연관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는 그 왕이 주재하는 토론. 네.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냐? 힌트 있습니까? 두 글자 아니까? 두 글자입니다. 네, 두 글자에 네. 연자로 끝나는 네. 이런 것을 저희 어디다 올려주시면 되죠? 다음 카페 뚜껑열차 네. 카페고요. 또 어디다 올릴까요? 팟빵 게시판도 팟빵 있잖아요. 게시판.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아무렇게나 올리지 마시고요. 형이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고 이제 세자에게는 방학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 방학은 그냥 우리처럼 막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긴 기간을 노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3일. 특별한 국가 경조사, 에. 스승님의 관계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는 놀았답니다. 그게 이제 세자의 방학. 네.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려야 되니? 국가 경조사는 알잖아요. 대충은. 아, 뭐 작년에 뭐 며칠 날 놀았으니까 이번에도 놀니까 나도 이제 나가서 놀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성균관에서는 8일하고 23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휴일이었답니다. 아 매달요? 네. 그러면 반영. 근데 이제 그날 네. 집에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빨래해오라고 보내줬대요. 빨래하는 날. 네, 빨래하는 날. 빨래하는 날. 그 보름에 한 번 쉬었네요. 그렇죠. 예. 재미없죠. 그죠. 왜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 아 계속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참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유태인 이쪽 시작된 게 대단한 네. 거죠 사실은. 쉬어야죠. 정말 이 사교육의 정점. 네.
왕이야. 자, 그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새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음이 좀 급하세요 지금? 당신이 급한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지금은 왜 아이 교육은 어머니가 시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 원래 아이 교육은 아들은 아빠가 시키고요. 아버지가 시키고 딸은 엄마가 시킨다. 어머니가 시킨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 유교윤리에 보면. 그래서 옛날 그림들 보면 그 남자아이가 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디에 길거리에 나와 있거나 이런 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평양 감사 뱃놀이 하는 그 그림에 보면 네. 남자 아버지가 네. 아이를 얻고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양반. 네, 남자 네. 아버지는 뭐예요? 남자 아이. 아. 아버지. 난 딸이 더 이쁜데. 아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아버지가 네, 아들 교육을 쳤다. 아니면 처음에 교육은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시킨다. 아, 어쨌든 남자가 남자 교육을.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양아록이라고 있는데 네. 뭐 아, 시간 양아록. 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하죠. 양아록. 예, 네, 양아록. 아,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만화로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서당이 있잖아요. 서당. 네. 우리가 이제 서당이 아이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원래 서당은 어른도 있었어요. 어른을 가르치는 곳이었답니다. 과거를 준비하기 위한. 아, 서당이요? 네. 그렇구나. 우리가 왜 도산서원 하잖아요. 네. 도산서원이 원래는 도산서당이었대요. 아. 근데 왜 우리는 서당을 다 하늘천다지 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 그게 의미가 이제 전성기. 조선 후기로 가면 17,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곳으로 변질되는 거. 그 과거를 보는 사람은 서원으로 이제 다 옮겨가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네. 아동을 발견하게 된 건 이제 근대에 들어왔었잖아요. 한 200년, 300년이 안 된 거죠. 그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보면 어린애나 여성들을 가장 험한 일, 힘든 일을 시켰거든요. 제일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나 여성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와 이제 나름대로 관심의 대상으로 설치한 게 얼마 안 된 거죠.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당이 그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 하여튼 뭐 우리 좀 모자라지만 다음 시간에 또 뭐 야, 하지 말 리뷰를 한번 해야 돼 리뷰 아, 리뷰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사교육의 기나긴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교육은 좀 지나치게 네. 그렇죠 좀 너무 돈에 그리고 또 너무 표면적인 것에 좀 많이 묶여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올바르게 가는 날까지 저희 떡국열차도 함께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저희 떡국열차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